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뛰어난 분 중에 공자, 맹자, 퇴계 선생 공통점이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비교적 가난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어머님이 굉장히 그 인자하고 요세 가지 조건이더라고요. 똑같은 면이. 그걸 보면 저는 제 아들한테 미안한 게 아직도 안 죽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또 그렇게 가난했지도 않고. 공자 퇴계 내일 100년까지. 예. 세 분이 똑같습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 퇴계가 공자가 최악이었습니다. 그 성장 환경은요. 성장 환경이 나쁠수록 더 좋은지 그건 뭐 12살 때 논어를 읽고 학문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독서하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그럽니다. 대개 사람들은 한문 공부할 때 그거를 읽고 해석하면 됐다 이렇게 그 구두를 이제 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문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끊는 거 그러고 해석하면 됐다 이렇게 하는데 퇴계 선생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파고드는 이 무슨 의미지 이렇게 파고드는 그래서 그 삼촌한테 공부를 했는데요. 이 니가 뭡니까? 그 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랬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15살쯤에 그 상당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살에 그 시가 있는데요. 가제라는 시인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살에 쓴 시인데요. 가제, 산에 가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을 지고 모래를 파니 저절로 집이 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가니 발이 많기도 하구나. 한평생 한웅큼의 산샘물 속에 묻지 않노라. 장강 동정호 물이 얼만지. 그러니까 그 가재가 요만한 우물 속에 요렇게 조그만한 요 가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장강 동정호 물 그거 관심 없다. 요거면 난 됐어. 뭐 여기서 사는 게 이게 만족인 거죠. 이런 시는 보통 나올 수가 없는 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그 욕심이 생기고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면 큰게 좋습니다. 조그만 하면 아주 무시하고 크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국 여행 이렇게 다녀오신 분은 뭐 저기 뭡니까? 그저 자금성 뭐 이런 데 가보고 천당공원 뭐 이런 데 가보고 이제 한국 와서 그냥 아주 실망을 하고요. 문화재가 뭐 어디 뭐 경복궁 왔다가 뭐 자금성 화장실만 하다 뭐 이러고 말이죠. 아주 낙담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말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낙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걸 보면 힘자랑할 것 같으면 사람이 소한테 절하고 다녀야죠. 그렇죠. 그거는 다 사람들이 그 힘자랑하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물체가 자연의 모습이 되면 천지 우주하고 하나로 하나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가재가 이게 자연으로 보인 거죠, 태계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집 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연의 모습이다. 자연은 저 우주 전체와 하나가 돼 있다. 그러면 작은 게 아니죠. 동정호에 물이 많다? 그것도 천지 자, 저 우주에서 보면 그거는 점도 안 되고요. 장강이 그 양자강 그쪽 장강인데 그 장강 그거 크다고 해도 달에서 보면 그 점, 그 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건데, 암만 작아도 하늘이 돼, 자연이 돼버리면
이거는 무한한 거라고요. 그, 이 시를 보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무슨 큰 걸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제 그것이 퇴계성의 화두였던 거죠. 19세 때 승리대전의 첫 권과 마지막 권을 구해서 읽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퇴계는 그때 심경을 다음과 같이 수례한 적이 있습니다. 19살 때 처음으로 승리대전 첫 권과 마지막 권을 얻어 읽어보는 사이에 저절로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열렸다. 오래도록 완미하여 무르익으니 점차 의미를 알게 되어 마치 들어가는 문을 얻은 것 같았다. 이때부터 비로소 승리학의 체제가 저절로 분별되었다. 많은 분들이 그 승리대전 읽고 많이 그 깨우침을 얻고 그러더라고요. 남명생도 그렇고 퇴계생도 그렇고 승리대전에서 많은 그 힌트를 얻습니다. 승리대전 첫 권에서 많은 걸 깨우쳤다고 하시는데 그 첫 권이 그 이 태극도설 또 그 저기 서명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그게 그 주들 읽어보면 완전 철학적인 안목이 뜨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다. 예. 퇴계는 논어를 읽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확실히 알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승리대전을 읽고 그 리에 대한 감이 온 거죠. 그 리에 대한 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욕심이 적어졌다는 것하고 반비례됩니다. 욕심은 나라는 것이 생겨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욕심인데요. 내 것 챙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 돌을 닦아 가다가 보면 욕심이 적어지는 만큼 내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너와 나의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죠. 칸막이가 넓어지면서 너와 내가 하나 된 느낌, 남과 나의 구별이 없어지는 느낌, 남과 나의 구별이 없는 상태가 리입니다. 리. 그래서 리가 어렴풋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라는 고정관념이 그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엄청난 그 감옥이 뭐냐? 엄청난 고정관념이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그 나라는 거 이게 없으면 이게 자연인데요. 나라는 것 때문에 자연에서 이탈해 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 속 초막에서 만 권 책을 애독하며 다름없는 한 생각에 10년이 흘렀어라. 요즘에 이르러 거는 자리를 만난 듯 진리가 내 마음대로 태어를 보게 하네. 거는 자리를 만났다는 것은 원두를 만났다. 원두라는 것은요, 그 자연에서 이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에서 벗어나서 타향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학문인데요. 자꾸 돌아가다 보면 이게 보인 거죠. 고향이 보인 겁니다. 그것이 원두 존재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꼭 무슨 물건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나 이러면 그건 안 되고요. 느껴지는 거죠. 나라는 것이 없다는 느낌과 내가 고향에 가까웠다는 느낌 이건 늘 하나인데 장자를 읽어보면 그 고향 떠난 사람이 10년, 20년 있다가 그립고 그리운 고향을 가는데 고향 산천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할 때 벌써 설레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향 그 산모통이 돌아갈 때 이제 고향 동네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욱더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되는데, 몸이 태어난 고향을 가도 그런데,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면 그 느낌이 어떻겠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장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여기서 뭐 이렇게 낮에 책을 읽고 이런 상태에서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느낌은요. 그래서 태계스님 같은 경우에 정좌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정좌, 가만히 고요히 앉아 있는 겁니다. 고요히 앉아서 침잠을 하는 거죠.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몰입하다가 어느 날 내가 없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 그 남과의 이런 간격이 없어졌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몸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저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번뇌, 죽음에 대한 그 이런 몸서리치는 그 싫은 감정, 이게 싹 없어지고요. 그래서 공자처럼 오늘 아침에 그런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은 어렴풋이 이제 고향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태계생은 10년 공부를 이제 침잠을 하니까 원두가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원두가 보인다는 것은요. 그 만물은 이 물에서 얼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그 이런 텅빈 상태를 태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중국의 장제가 한 말인데요. 이 태우에서 물체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물체가 호수에서 얼음 덩어리가 막 생겨나듯이 물체가 생겨나서 우리 눈에는 물체만 잔뜩 보인다고 해요. 태어는 안 보이죠. 호수에 얼음은 잔뜩 보여도 물은 안 보입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물이 보여서 그렇지만 워낙 투명한 물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얼음만 들어오는 건데, 이 세상도요, 이 태어는 투명해서 안 보이는데 물체들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얼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인데, 물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의 모습을 본다. 여기 다이 얼음 덩어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얼음이 물의 모습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물체가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제 눈을 감고 이런 명상을 하다가 침잠에 들어가면서 이 몸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느낌도 사라져 갈때 모두가 있다는 게다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올때그 모습이 태허라고 말할 수 있죠. 태허. 공자는 주역 공부도 굉장히 참 퇴계생은 많이 하고요. 20대 때 주역을 너무 많이 공부하다가 그 무릎을 다쳐가지고 발을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너무 그냥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주역에 몰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요. 제자를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공자가 그랬거든요, 공자가. 60쯤 되면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서 제자를 길렀습니다. 왜 공자가 그랬냐 하니까, 공자는 자기가 득도한 그 도를 세상에 실천하려고 돌아다녔는데요. 뜻대로 잘안 됐습니다. 그것은 공자가 시도한 것이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자는 시도했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러면 공자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후대에 이루어지게 돼 있죠. 하늘의 뜻이라면 후대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제자한테 전하고 또 이 자기의 그 연구하던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향에 갔는데 퇴계도 그래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도산 12경 12곡이라는 걸 그때 이제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옛님도 날 못 보고 나도 옛님을 못 봐. 옛님이 공자죠. 나도 공자 못 만났고 공자도 나를 못 만났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3일신고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이거는 하늘의 몸이죠. 내 몸이 하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얼음은 이 물과 하나죠. 그것처럼 내 몸도 이 우주 전체와 하나입니다. 내 몸도요. 근데 사람의 몸에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와 하나인 몸이 눈이 생기면 여기 이제 남이 보이죠. 다른 것이 보인다고요. 다른 물체가. 다른 물체가 보이면 우주 전체가 난데 내가 우주 전체에서 분리된다고요. 다른 물체를 본다는 것은 다른 물체가 우주하고 분리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몸도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내 눈에 내 귀에 들어오는 대상이 잔뜩 있거든요. 그러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 색을 본다고요. 눈은.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같이 이 생각을 하죠. 경치 단풍이 잘 든 설악산에 단풍이 정말 멋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소리 또 무슨 뭐 음악 소리 무슨 기가 막힌 소리가 있다 그러면 또 음악회에 끌려가는 거죠. 맛 음식은 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맛집 찾아서 또 뭐 제주도까지 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그 여기에서 자연에서 이탈되는 순간 나는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면 끌려다닐수록 내 무게가 자꾸 작아지죠. 다른 사람을 봐도 내가 거기 또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보다 내가 또 작아진다고요. 팬 크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꾸 어느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주위에 이렇게 와 끌려가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팬이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돼버리냐? 끌려갈수록 자꾸 작아지니까 혼자 이거 잊질 못합니다. 부평초 같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요.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붙어야 돼. 그래서 큰 데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 몸은 하늘과 하나인 몸이었기 때문에 무한히 무겁고 무한히 두터운 거죠. 두터운 것은 공간적으로 공간 개념이고, 중은 이제 무게 개념이죠. 이건 부피 개념이죠. 무한한 부피와 무한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중후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는 게 생기면 내 본래 모습에서 이탈되니까 벌써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자꾸 작아져가지고요. 콩알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온갖 번뇌망상에 이제 그 시달리다가 보니까요. 원래 내 몸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끌리는 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눈에서 뭘 바라보고 이런 걸 이제 차단해야 됩니다.
내가 단풍이고 단풍이 난데 뭘 단풍 구경을 갑니까? 그래서 남이 단풍 구경 가자 그래도 이제 안 가는 수가 많아지죠. 맛집에 안 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부평초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라고 해요. 그 노자는 창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하를 본다. 창문 밖에 안 나갔는데 어떻게 천하를 봅니까? 내가 천하죠. 내 본질을 회복하면. 문 밖에 내가 나가야 천하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제 경박해져 있어서 공자 그러면 하늘 같고요. 나는 뭐 아주 저 공자에 비하면 뭐 아주 조그만한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되는데 퇴계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도 공자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공자를 못 봐. 이건 뭔가요? 무게가 같은 거라고요. 딱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공자라고 안 했지만 공자입니다.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무게가 똑같은 거죠. 대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퇴계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다. 퇴계는 겸양이다. 이게 이제 퇴계 특징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늘 같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죠. 높아야, 높은 산이 있어야 골짜기가 깊죠. 그러니까 퇴계가 한없이 낮출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한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야, 신 벗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발 닦아주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발만 닦아주면 그냥 하인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읽어보면 딱 동격 아닙니까? 예님도 날 못 보고 나도 예님 못 봐. 예님을 못 봐도 예님 가시던 길이 있다. 학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얻었다. 나도 예수, 공자보다 못할 게 아닌데, 동격인데, 그럼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리고 나도 진리를 얻어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가시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쩌리. 나도 가야지. 그래야 나도 공자 되지.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옛날에 가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요. 어디다 논이다가, 이제, 어디에 가서 논이다가, 이제 왔냐. 이제 돌아왔으니 간대 마음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2번의 목적이 있는 학자는 여기에서 득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벼슬하러 갔거든요, 몇 년간. 이거는 득도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헤매고 다닌 거라고요. 옛날에 가던 득도의 길을 버려두고, 어디가 헤매다가 이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1번은 이게 목적이고요. 고향에 뭐 1년 이렇게 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유배 관계에 돼버립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이 관직인데 이 거꾸로 나와요. 그 공자는 관직이라고 하는 것이 놀러 간 게 다른 데로 이탈한 게 됩니다. 이제 돌아왔냐 이제. 이제야 돌아왔으니 간대 마음 말아야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학문에만 몰두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태계는 도산스당을 짓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진리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완성되었다. 그럼 세상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밑에 나의 뜻이 이렇게 막히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나의 학문 그 누가 이어가리? 그러면 누군가가 내 학문을 이어갈라나? 예님을 생각해보니 공자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실로 내 마음과 같아라. 공자도 내 마음하고 똑같네. 왜? 뜻대로 안 됐잖아요. 공자도. 그런데 공자는 나중에 뜻이 이루어졌죠. 제자를 기르고 학문을 정리했으니까 그것이 한나라 때, 송나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남들 안 이루어질까요?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리요? 후세에 지금의 내 마음을 알지 못하리라고.
나도 후세에 되면 내 마음 아는 사람 나올 거다. 그래서 내 뜻이 그때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럴싸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퇴계 선생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온것 같아요. 학문을 완성할수록 위엄이 생깁니다. 그 위엄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 마음에서 나오는 위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늘 마음을 가진 제일 빨리 찾아보면 엄마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래도요, 위엄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못 합니다.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도요, 너왜 그렇게 고생 많았어? 이러면 눈물이 쭉 나고요. 야, 이놈아! 이래도 막 가슴이 들컹하고요. 아니, 왜 거기서 꼼짝 못 하냐? 사랑의 힘이죠. 하늘 같은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데요.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그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퇴계를 만나면 어릴 때 어머니 만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막 설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그랬다는 거죠. 명종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임금 명종은 퇴계가 그리워가지고, 암만 같이 있자고 해도 안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가 있는 도산에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그 병풍을 두고 퇴계를 생각하면서 봤다. 그 내용을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듣고 정말 그랬을까? 왕이 퇴계생이 사는 그 동네 산을 그려와라. 그걸 병풍에 만들어가지고 둘러치고 그걸 보고 있었다. 그게 좀그 낭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실록에 있어요, 이게. 이거 딱 있더라고요. 명종실록 32권에 명종 21년 쪽 5월 22일에 딱 있습니다. 주상께서 궁중에서 은밀히 화공에게 명하여 이황이 사는 도산의 경치를 그려서 올리도록 했다. 항상 이황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았으니 의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어떻다 하겠는가? 중에의 사람들이 미담으로 여겨 여한간에 전파했다. 그리고 송인에게 그것에다 도산기 및 도산자병을 쓰넣게 해 병풍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조석으로 이황을 음모했다 한다. 그뒤 친정하게 되자 이황을 자헌대부 공조판서 대제학이라는 현직에 임명하며 자주 초빙했으나 이황은 그때마다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명종실록에 있습니다. 퇴계를 그리워한 나머지 명종은 어느 날 독서당에 있는 신하들에게 퇴계에 대한 시를 짓게 했다. 임금은 어느 날 독서당에 술을 내리고 의진이를 불러도 오지 않는 데 대한 탄식이라는 어제를 내려 시를 짓게 하면서 어필로 이황을 가리킨 것이다. 예, 라고 줄을 달았다. 이 정도로 왕이 보고 싶은 거죠. 그 보고 싶은 것은 애가 엄마 보고 싶은 그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68세 때 성악십도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쳤습니다. 68세 때또 어쩔 수 없이 한번 마지못해 한번 갔다가 그 성악십도 바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마지막이죠. 그 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9세 때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다음에 70세 생의 마지막 해를 맞았습니다. 11월에 병환이 악화하여 12월에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3일에 빌려온 서책들을 모두 돌려주게 하고 맏아들 준에게 봉화 현감을 사직하라 명했습니다. 현감제 사표 내라. 뭐 왜? 이제 3년상 치르려면 그 사표 내야 되죠. 가족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라는 건 옛날에 아프면요,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빌지 마라. 왜? 갈란다 이 소리죠.
그 하늘이 부르면 가는 거지 뭐. 그게 자연이죠. 그 미련 없이 왔다가 미련 없이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4일에 조카 영에게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여러 제자를 만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자제들이 만류했습니다. 왜 지금 제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갈리는 이때 마지막으로 만나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상의를 입고 제자들을 불러 결별의 말씀을 전하기를 평소에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제군과 더불어 날마다 종일토록 강론하게 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일에 관을 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7일에 문인 이덕홍에게 명하여 서적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병세가 더욱 이독해졌으므로 문인들이 주역에 괴를 뽑아보니까 군자가 마침 이선이 길하다라는 경계의 괴사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괴에 군자 유종, 군자가 마침 있다. 길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죽는데 무슨 길합니까? 그래서 문인이 제자가 얼굴이 새파래졌다는데요. 군자가 마치는데 왜 길하다고 되어 있을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복. 오복 아십니까? 서경에 나옵니다. 오복.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수. 오래 사는 거. 일찍 죽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 부. 좀 능력하게 살아야지.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 다음에, 유, 호득. 마지막에, 고종명. 이 다섯 가지 오복인데요. 요 세 가지는 몸에 관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마음에 관한 겁니다. 덕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참 돈 밝힌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덕을 좋아한다. 덕을 좋아하면 하늘 마음이 됩니다. 하늘 마음으로 사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이 뭐냐?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고종명이 뭐냐? 죽는 건데요. 죽는 게 복인데 어떻게 죽는 게 복이냐? 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그 물이 얼음이 된 것처럼 원래 물인데 얼음의 모습이 됐다. 그러면 이 원래 모습은 물이죠. 물이 자기의 본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럼 녹는 건 뭐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 가는 거죠. 고향은 가고 싶은 거라고 해요. 고향은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할 일이 있어서 왔잖아요. 할 일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 하러 왔으니까 할 일 다 마쳐야 마치고 나면 이제 가고 싶어지는 거죠. 고향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할 일 다 끝났다. 뛰어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학을 들어왔으면 대학에 뭐 할 일이 있어서 왔죠. 공부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잘하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졸업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졸업식. 그래서 그 이 고향에서 다양해 왔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럼 졸업식을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졸업식을 어떻게 하느냐. 잘 살펴서 살피를 곧자 내 명을, 목숨을 마친다. 잘 살펴서. 어떻게 살피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졸업 때가 왔구나. 모여라. 이러고 이제 뭐 제자들도 모으고 가족도 모으고 뭐 술도 나눠 마시고 한마디씩 나누고 기념 촬영하고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간다. 할 일 맞아. 잘하고 와라.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 최고의 복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종명을 하자. 그러니까
군자니까 고종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소인이면 그때까지 못 삽니다. 소인이면요. 그때 뭐 그 4대 4화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퇴계도 소인이면 뭐 거기 휘말려서 죽었다고요. 군자니까 이제 고종명 할 때가 왔구나. 참 좋다. 이렇게 되죠. 퇴계는 고종명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 인사를 나누고 당부할 말을 전했습니다. 졸업식을 진행하듯이 장례식의 진행 과정도 미리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전에 서두었던 자명의 말미에 다음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근심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는 법. 조화 따라 돌아가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자연의 모습으로 자연으로 가는데 더 구할 게 뭐가 있어? 이대로 만족한다. 그 소리죠. 8일에 퇴계는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사람한테 시켜서 매와 화분에 물을 줘라. 이게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전에부터 자기가 화분에 물을 주는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물 좀 줘라. 보통 사람이면 그런데 신경 안 쓰이죠. 마지막 날에 뭐 매화한테 물 주든 말든. 근데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저녁 5시경에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고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앉아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왜 앉아서 돌아가셔야 되나? 그게 선비다운 모습인지 죽어서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나 봐요. 앉아서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간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탄공스님 늘 그게 그 요 핸드폰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탄공 열반 치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모습인데 저녁에 제자들하고 파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난 갈란다 다 잘 자러 가라 그리고 아침에 와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열반하신 이런 모습인데. 철학의 출발 똑같습니다. 예. 철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왜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귀하께서 학문을 하심에 이거는 제자한테 편지한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방도를 알고 또 그 병통이 소재한 바를 알아 능이 나아감이 빠르면 물러남도 빠르다는 깨우침을 지켜 그 공들임을 거치지 않고 오래도록 완성해 나가면 기질이 바뀌고 한마음이 무르익어 인생 일대의 기쁜 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인생 일대의 기쁜 일. 일생 일대 환희사 이렇게 말합니다. 기에는 생사가 있으나 이에는 생사의 설이 있지 않다는 말은 타당하다. 햇빛이 만물을 비추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도 역시 좋지만 그러나 햇빛은 때로는 없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형체가 있기 때문이다. 리에 있어서라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다음도 없으니 어느 때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이는 언제나 있다. 붙잡으면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런 소리죠. 천정리설과 천명관념 이런 것도 이제 그 공자의 천명관념은 왜 우리가 학문을 해야 되느냐? 학문을 해서 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연으로 왜 돌아가야 되느냐? 자연으로 돌아간 상태가 행복인데 거기서 내가 출발했으니까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천인 무관이라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늘과 사람이 붙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사람은 하늘처럼 돼야 본래 모습이 되는 거고
행복한 삶이 된다. 이것이 그 목은 이색 선생의 말이죠. 근데 목은 이색 선생의 말이 기당하긴 한데 천인무강 그러면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퇴계성이 보기에. 그래서 천아무관으로 바꿉니다. 하늘과 내가 사이가 없이 하나잖아.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일이 됩니다. 각자가요. 각자 자기 일이야. 당신 하늘이야. 근데 지금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마음이 들컹하죠. 내가 왜 이래? 그, 이, 좀 더 깊이 들어갔다면, 그, 나훈아 대단한 가수더라고, 보니까. 근데 세상이 왜 이래? 안 그러고, 내가 왜 이래? 이제 그랬을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왜 이래? 예. 내가 하늘인데 왜 이 모습으로 살아?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처럼 돌아가야죠. 하늘의 모습을 되찾아야지.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학문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는 경을 통해서 학문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이런 거는 크게는 그 회제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학문이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맨날 되풀이 한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서양 철학자들한테. 동양인은 철학이 없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지 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문이란 목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입들이 있으면 입들이 자기가 입인 줄 알고 있다면 이거는 본질을 모르는 거고 입들을 입인 줄 알고 살면 그 아래 떨어지는 것이 이거는 죽는 거고 그래서 자기 일생은 봄에 싹이 나서 가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건 불행하고 얄팍한 거다 뭐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잎이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 본질은 뿌리다. 뿌리를 찾아서 뿌리의 모습으로 존재하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뿌리 찾기다. 근데 뿌리는 안 보이는 곳에 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 뿌리를 찾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거냐? 뿌리 찾아서 뿌리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잎의 철학이죠. 그럼 잎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철학이. 잎도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은 동양철학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데요. 사람의 숙제가 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없다. 이 잎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있다면 뿌리만 알면 뿌리에 시키는 대로 살면 돼. 뭐 해답이 쉬운데요. 뿌리를 잊어버리고 뿌리를 모른다고 하면 이 잎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많은 잎들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엄청 복잡해지죠. 서양 철학은 주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복잡하게 사는 방식을 만들었다. 그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B가 수정을 하죠. 또 C가 또 수정을 합니다. 이걸 발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발전이 아니고 헤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뿌리 찾기를 두고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건 헤매는 거죠. 암만 헤매도 답은 안 나옵니다. 뿌리 찾는 대로 가야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정말 서양 철학 어렵더라고요. 이거 인문학 나와가지고 서양 철학 전공자가 설명하는 데 보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뭔 그렇게 복잡한 설명들을 하는지.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막 인문학이 한때 붐 일어나가지고요. 관심을 가지고 막 갔다가 서양 철학 그 강의 듣고 다들 돌아서고 다시는 안 간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확 시들어버렸죠. 지금. 그런데 이 그게 발전이 아니고 그건 헤매는 거다라고 보면 이 뭐 저 회제가 했던 말이나 퇴계가 했던 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본래 모습을 찾아라. 이 잎이 뿌리에서 왔으니까 그게 뿌리가 본래 자기 모습이고
그래, 뿌리를 알고 뿌리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다. 그거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이제 뿌리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마음인데요. 몸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안 보이는데 속에 있는 게 마음이고, 이 마음이 뿌리인데 어떤 마음이 뿌리냐?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 뿌리인데요. 이 본래 마음이 뭔가? 본래 마음이 하늘 마음인데요. 이 몸도 본래는 하늘의 몸이었고 마음도 하늘 마음인데, 그래서 하늘 마음이 이렇게 있다. 내 몸이 있으면 내 몸 속으로도 하늘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도입니다. 도. 이것이 이제 길이죠. 도. 그래서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죠. 하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고 모두가 통해 있는 마음이라 이것이 리입니다. 이걸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몸에 하늘 마음이 있고 이 몸에 하늘 마음이 있다면 몸은 달라도 이 몸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이 몸에 있는 하늘 마음이 하나로 통해 있다고요. 물질이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뜻이고 의지고 이런 건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은 리죠. 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똑바로 내려오는 마음이 있고 내려오다가 왜곡돼서 비뚤어진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거를 사단이라고 하고 이거를 칠증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뭐냐? 하늘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요. 마음이란 뭐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사랑이란 뭐냐?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다. 예. 뭐 엔돌핀이다. 뭐 도파민이다. 뭐 이런 게 다 뇌에서 분비되는데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 이전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가장 원초적인 게 아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나 칠증이나 이건 마음인데 하늘 마음이 네 아니니까 네가 나타나서 네가 발, 이거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사단인데요. 네가 나타나서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거. 그러면 하늘 마음하고 사단은 일치하는 거죠. 하늘 마음이 안 변하고 내려왔으니까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라고 합니다. 사단 칠증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기가 될까?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뇌에서 물질이 분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늘 마음이 내려올 때 하늘 마음은 살아라, 삶으로 이제 살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는 쪽으로 가라, 예, 사는 쪽으로.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여기쯤 왔을 때요, 뇌에서 물질이 분비돼 버립니다. 기가 뇌에서 물질이 분비되니까 기죠. 그 물질은 기입니다. 물질적인 걸 다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밤에 자라고 하면 그대로 내려와서 변질이 안 되면 이 마음은 졸리는 마음이죠. 졸려 이렇게 된다고. 그게 사단이죠. 하늘이 자라고 명령할 때 그대로 내려와서 졸리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하늘 마음이 변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마음하고 변질이 안 됐지만 이거하고 같지는 않다. 왜? 여기에 뇌에서 물질이 이미 섞여 들어갔다고요. 물질이. 그러니까 기가 물질이 이미 섞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하늘이 자라고 했을 때 자는 물질이 들어가 준 겁니다. 자게 하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 기는 하늘이 나타났는데 하늘 따라간 겁니다. 수지.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퇴계생이 이발이 기수지라고 했는데 지금껏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뇌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바로 이해가 돼버리죠.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 이전에 마음이 있다. 그건 모두에게 통하는 하늘 마음인데 그것이 내려오다가 자라고 하니까 물질에서, 뇌에서 물질이 분비되는데 자도록 하는 물질이 분비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이 마음은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긴데 자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이죠. 하늘이 자라고 하는 마음하고 일치하는데요. 여기는 기가 들어있고 여기는 기는 들어있지 않다. 이러면은 이발이 기수지 이거 말이 되죠. 이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있으면 이게 퇴계 말이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퇴계는 뇌과학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했다고요. 대단한 철학자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뇌과학을 그걸 이 바탕으로 해서 퇴계학을 과학화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퇴계학이 이제 21세기에 빛을 보겠죠.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 학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퇴계는 왜 기가 따른다고 했을까? 여기에 이제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요. 하늘이 자라고 할 때 자지 뭐. 그러면 이제 기가 따르는 겁니다. 그 생각이 깁니다. 생각은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 생각에 따라서 뇌가 물질을 분비해 주는 거니까 이거 뭐 그 말이 그 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뇌에서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린애들은 뭐 하늘이 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자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이발이 기수지가 되죠. 어떻게 자라고 하면 그냥 자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느냐? 욕심을 없애버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하늘이 자라고 하면 졸리잖아요. 졸리는데 그때 생각이 끼어든다고요. 지금 자면 손해잖아. 돈, 본전 다 잃었잖아, 지금. 그러면 자지 마! 본전 찾아!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확 생겨버립니다. 자기 싫어. 돈 따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선 자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칠증인데 그게 이거는 자기 싫어. 이렇게 됐다고요. 자기 싫은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요 기가 그렇게 만들었죠. 기에서 뇌에서 자지 않는 물질을 뿜어준 겁니다. 왜? 자기 싫은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안 자고 있는 그 자기 싫은 그 마음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기가 만드는 겁니다. 기가 자기 싫은 마음을 만들어서 기가 발동한 거죠. 그러면 하늘 마음은 사라졌나요? 없어졌을까요? 여기서 그 맑은 지하수가요. 이렇게 풍풍풍 솟아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에 맑아야 되죠. 이게 맑은 지하수니까. 이 물도 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흙탕, 흙탕이 막, 여기 진흙바닥이라 여기가. 흙탕물이 막 섞여 들어가서 이게 흙탕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흙탕물은 지하수가 만든 건가요? 진흙이 만든 건가요? 진흙이 만들었잖아요. 흙탕물은 진흙이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기는 지하수는 없어졌나요? 이 속에 있죠.
그러나 맑은 모습을 상실한 채 맥없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이 자기 싫은 마음은 요 생각이 끼어들어서 만들어서 그래서 기발이지만 하늘 마음은 없어졌냐? 맥없이 그게 얹혀 있는 겁니다. 욕심을 막아내질 못하고 욕심에 얹혀 있는 거죠. 흙탕물에 지하수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나타났고 니는 어떻게 됐냐?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올라타고 그냥 멍청하게 맥없이 있는 거죠. 너무 기도 요 짤막한 두 요 구절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냈습니다. 주자한테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이런 설명은요. 이것이 칠정이다. 이렇게 이거를 아니까 그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대성기실론 지금 읽고 있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거 이게 다 풀려요. 이거 그 뭐 무명에 의해서 열애가 열애 마음 이제 열애장이라고 이제 열애가 있는데 열애 마음이 그게 하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명에 의해서 악해진 사람한테도 열애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악마에게도 열애 마음이 있고 열애 마음이 먼저 출발했다. 이런 말들이 다 풀리잖아요. 열애가 없으면 무명도 없다. 이 맑은 지하수가 없으면요 흙탕물도 없는 거라고요. 금방 이해가 되죠. 맑은 지하수가 있으니까 흙탕물이 있지 않냐. 악마 마음은 천사 하늘 마음이 있으니까 악마 마음도 있는 거라고요. 하늘 마음이 없으면 악마 마음도 없습니다. 다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거 이걸 찾아냈다고요. 근데 대개성이 이걸 찾아내는데 이렇게 대단한 철학이 금방 안 나옵니다. 바로 척 나오지 않고요. 그 뭐 몇 살, 20살도 넘죠. 차이 나는 고봉이라는 후배가 버릇없이 자꾸 질문을 해댑니다. 선생님 그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글쎄 이게 말이 안 되나? 그걸 또 이렇게 골몰하게 또 찾아보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니까 또 보완하고 십몇 년을 보완하다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두 마디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결론을 내놨다고요. 아마 퇴계학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 뇌과학을 비롯해서 이런 심리학, 철학에서 깜짝 놀랄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 그거를 전달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심오한 뭐 대성기실론도 풀려버리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다 구조가 다 이해되고요. 사람이 사람 마음 모르거든요. 자기 마음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것도 잘 모르고요. 두 마음이 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다 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하늘 그림 여기서 보면 뇌거 챙기는 계산이 기고 그 뇌거 챙기는 계산에서 뇌에서 그런 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악인데 악은 두 번째 나온 마음입니다. 두 번째 아자에다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 인간의 마음이 절묘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통 성정도에서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리를 중심으로 퇴계 철학이 완성이 됐는데 퇴계 철학의 핵심은 역시 경중심의 수양에 있습니다. 이거는 회지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서 수양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욕심이 제로가 되는 데까지 이제 노력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욕심이 제로가 되는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이 퇴계를 봤을 때 마치 애가 엄마를 보듯이 하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끌리는 거죠. 그렇게 끌리게 되니까 그 끌리는 것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 이런 사람은 실학자인데 퇴계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도 퇴계는 좀 특별한 취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학설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도요. 그 인품에 끌리는 것 때문에 그거는 학설 갖고 설명이 안 되죠. 자기 마음이 완전히 순화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오는데요. 뭐 예수한테도 나오고 석가모니한테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일생을 나는 석가모니만 사랑하겠다. 예수만 사랑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남자 봐봐야 정말 매력 없다. 그거 그냥 완전히 잡스러운 사랑이나 하고 막 아유 염증 나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수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랑을 하느냐. 나는 그 사랑을 느끼고 평생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식지 않고 내려가듯이 그 퇴계성의 사랑이 그것이 학문의 그런 이론 때문이 아니고 그런 그 마음에서 오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하면 끝도 없는데 하여간 그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해 주시고요.